1등은 대화로, 비행은 회복으로, 학교 평화 원정대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오늘은 저희가 대구 동중학교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있어요. 근데 너무 학교가 조용한데? 선생님이 오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확실해? 따라와 보세요. 여기에요? 네. 뭔가 좀 포근해요. 똑똑.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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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생 다섯 분이 계시네요. 빵! 마음 열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갈등 해결사시잖아요. 해결사가 아니고 진행자. 네. 그럼 어떤 역할? 저희는 관계회복지원단을 활동을 하거든요. 관계회복지원단이 저희가 이제 학급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갈등 당사자를 만나서 학교폭력 그런 예방을 하는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관계회복지원단은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봤어요. 네. 네. 저희가 처음 2019년에 그렇죠?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교사 40명, 그리고 중등교사 23명, 관계회복지원관 1명에서 총 64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학폭위가 있을 텐데 이 지원단도 꼭 있어야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학폭위가 있죠. 그런데 학폭위는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의논하는 곳이라서 피해자가 어떻게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가서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걸로 힘든지 좀 물어보고, 가해자도 또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해자는 네 입장에서는 좀 어떤 일이 있었어, 그리고 마음이 좀 어때, 어떤 게 좀 불안해 라고 물어보고, 아이들이 다 같이 만나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에게 얘기를 하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오늘 이 두 학생들 중재하러 오신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오늘 저희가 대화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 역할을 네. 맡은? 네, 역할을 맡아서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관계회복지원단의 여러 활동 중에 오늘은 대화 모임을 보여줄 텐데요. 진행에 앞서 기린 인형부터 예쁘게 놓은 이유. 기린이 유난히 심장이 큰 동물이라 대화할 때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하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아, 기린 심장이 크고 몸만 긴 줄 알았어요. 네, 오늘 세 분의 활약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평상시에도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나 보네요. 네, 각자 따로 당사자. 자, 대화 모임의 시작이죠. 힘든 일 있었다고 들었어. 은서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해줄래? 그 저희 단톡방에 제 초등학교 때 사진을 올려서 그걸 보고 반 친구들이 저를 놀리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진행자가 갈등 당사자에게 1대1 대화로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 당사자들이 함께 만나는 본 대화 모임이 이어집니다. 다은이가 그 올린 제 사진을 삭제하도록 친구들한테 말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제 몸을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시 다은이가 좀 들어줄 수 있겠니? 네. 다은이도 제안하고 싶은 거 있어? 제가 의도치 않게 몸을 때리거나 아프게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싫다 막 표현해줬으면 좋겠어요. 싫다 하지 마라 이렇게 좀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면 좀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하지만 싫다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해줄 수 있겠어? 네. 그래. 두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 거지? 네. 그러면 우리 동의한 것에 한번 사인을 해보도록 할게. 보통 인정이 되면 사과를 하고, 사과가 이루어지면 아이들 간 갈등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자기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단 아이들이 알아차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많아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피해를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준비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나중에 커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도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구나 그런 걸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사소한
다툼이나 그것들을 폭력이 아니고 갈등이라고, 갈등은 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폭력이 아니라 갈등. 그럼요. 결국은 갈등이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열게 되고 응원해줬던 마음들이 녹기 때문에 또 회복으로 이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사례들이 또 있지만 혹여나 가해자 또 피해자가 있는 학급에서는 또 분위기란 게 있기 때문에 위기 학급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피해 보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친구랑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공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할 때 친구랑 잘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놀이하는 방법 그런 것들 좀 알려주러 저희들이 가기도 합니다. 위기 학급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약속 이행을 했다면 당사자들 간 모임을 한 번 더 가져서 그간의 소감을 나누게 되는데요. 무조건적인 분리가 아니라 사과할 기회, 또 사과받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 잘 봤습니다. 이렇게 또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두 배우님들. 근데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 근데 어때요? 대사 읽으면서 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심정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 이 동아리에서 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법을 배워서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 그러면 혹시나 내가 대화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데 망설이는 우리 또래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줘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갈등을 중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또 좀 쑥스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참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네, 저희가 학교에서 이 회복적 대화 모임을 통해 관계 개선되는 걸 봤잖아요. 그쵸. 근데 또 다른 장소에서 이 모임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또 있어요? 그런 데가? 아, 여기는 왠지 들어가면 대화가 좀 잘 될 것 같긴 해요. 경찰서예요? 맞아요. 경찰하면 처벌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곳에서도 관계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화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잘해도 돼요? 네네네. 막 떨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네. 혹시 최만경 경장님 어디 계실까요? 저쪽에 계세요. 네, 떠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도 회복적 대화 모임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접수되거나 아니면 피해자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찾아오는 경우에 이분들이 어떤 형사 절차보다는 대화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피해자, 가해자를 따로 만나고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동의하시게 되면은 두 분이 이제 다 대면으로 모여서 회복적 대화 모임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경찰서에서 뭔가 좀 전담을 하면 네. 취조하고 약간 수사하듯이 회복적 대화 모임을 말 그대로 저희가 주가 되기보다는 피해자 가해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유하고 조금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런 공간이 따로 있네요. 네. 여러 사례들을 이제 접하셨을 테니까 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가해자들 앞에서 몸을 너무 부들부들 떨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적 대화 모임을 중단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경찰관님 저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대화 모임이 쭉 진행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가해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한 행동이 저렇게 저 친구한테 저렇게 고통스럽게 할지 몰랐다라면서 한번 사과를 진심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회복적 대화 모임의 형태인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피해자도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가해자 또한 저거를 진심으로 용서를 이제 유치고 반성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아주 기억에 남았던 형태였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네. 이런 활동들이 있고 또 학교 밖에서도 네. 우리 또 경찰서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회복적 경찰 활동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 생각해요. 네, 실제로 몰라서 이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조금 의구심을 가지면서 중단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이 조금 널리 알려져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
방법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이제 경찰서 오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회복적 경찰 활동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너무 위급할 경우에는 112로 직접 신고하셔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접수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학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걸 한번 안내드리거든요.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핵심은 대화의 힘 그리고 회복입니다. 실제 그 힘으로 회복한 사랑스러운 모녀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대화 모임 하기 전에는 사실은 뭐 서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뉴스에서도 많이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가해 아이는 떳떳하게 다니고 피해 아이는 숨어 다니고.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 대화 모임을 통해서 서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같은 엄마로서 그 엄마를 이해하게 됐고 부모의 욕심으로 부모 간의 싸움으로 변하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잘 지낼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 같아서 주변의 어머니들한테도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속상하고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대화 모임 할 때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주고 자기 마음이랑 제 마음이랑 다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일들도 다 풀리고 오해가 있던 것들도 다 풀려서 대화 모임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랑 같이 지금 그 친구랑 같이 지내. 그 친구랑 같이 지내. 오빠랑 대화 모임 필요 없어.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오늘 학교 경찰서 다니면서 관계 회복 지원단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봤잖아요. 네, 관계 회복 지원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갈등은 대화로 피해는 회복으로.